뭐 샀어? 자유 시간. 이제 3 플러스 2. 원 투 투. 진짜. 또 하나 콤보품 두 개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가나요? 저 모르는데요. 모르세요? 그냥 오셨어요? 어, 네, 그냥 동봉산으로 오라 해서 왔는데요. 준비물은 챙겨 오셨나요? 어, 네, 김밥 세 줄이요. 선인봉 꽈찌니. 더워. 프로치 어때? 아, 힘들다. 왜 이렇게 다들 더워? 도봉산에는 약수터가 있지. 푸른 센터라고. 나랑 나이 똑같아. 87, 88. 얘가 좀 더 나이 많은데? 찐이,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 어, 어제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어제 뭐 먹었는데? 랍스터 3마리. 형은 안... 오늘 련이 스쿨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죠. 련이 등반학교. 아, 모자이크, 자체 모자이크 하시는. 그리고 응? 가다 보면 줄이 짧으면 빌레 그런 등반도 많이 해요. 아, 좀 초보자들은 한 피치씩 가는 게 좋고 안전하게 보여야 되기 좋긴 한데. 그래서 련이 스쿨 아, 제1탄 외벽길 1피치. 어이, 거기 련이 스쿨 불량 학생들 빨리 오세요. 불량 학생 아닙니다. 올라와. 어, 무서운데 언니? 응. 준이 긴장되니? 아니야. 준이. 더 위로 올라가. 더 위로. 오른쪽. 아, 저기. 오른쪽. 예, 네, 오른쪽. 완전 요 크랙으로. 막 저번에 임수근이 하다 말고 선생님 발이 떨어지고 몸이 돌아가요. 내려오세요. 원래 돌아가요. 그냥 내려와요. 오버행이었나? 거기에서 내려간다. 잘한다. 오른발도 잼밍하고 발쪽 보이지. 발 딛고. 오케이, 발라서 무릎 펴. 오케이. 최소방대원이 계속 감동받고 있어. 어떡해. 무한 감동. 오빠 안 보일 거 같아. 초크라도 사드려라. 어떡해. 뭔가 반대로 됐죠? 이게 있는 이유가 뭐야? 요게 들어가야죠. 아니 반대. 아, 얘가 끼워줘야 되는구나. 맞다. 출발. 출발. 주무시나요? 햇빛이 너무 뜨겁고 졸리다. 어제 7시부터 잤는데. 아, 김씨 뭐 하는 거야? 신아, 뭐 얼굴 덮어줘? 그래도 얼굴 타는 것보다 낫잖아. 이거 덮으면 되겠다, 이거. 자. 이거 덮어. 양말 벗고 갔어지? 아파. 아니야, 버텨. 클라이밍하는 언니들은 무서워. 무조건 버티래, 아프다고 해. 무섭다고 참어. 아프다고 해도 참어, 버텨, 원래 그래. 참어, 아파도 참어. 또. 뭐라고? 욕하는 거 아니지? 조용히 해, 김민지. 아, 나 진짜 아파. 등반 조용히 해. 시끄럽게 하지 마, 사람들이 있는데. 저거 봐, 저분도 발 아파. 신발 벗는 데잖아. 준이 어때? 크랙 어땠어? 졸라 쉽지. 준이! 뭐 했다고? 응? 뭐 했다고? 응, 갔다 왔지. 당 떨어져? 아,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일단 여기까지. 에너지 소모가 크고 저기까지 또 갔다 왔지. 인정. 여태까지 자유시간 하나 먹었고요. 지금 김밥 반 줄 정도 먹었어요. 나 고구마도 챙겨왔는데. 밤구? 응. 밤구? 어디가? 여기 이곳은 도봉산 외벽길입니다. 외벽길 1피치입니다. 어른의 말투. 이것은 어른의 말투입니다. 오늘부터 어른의 말투 하려고? 네.
그렇습니다. 왜? 왜? 재수 없어. 너가? 그동안 영상 너무 재수 없어서. 사과해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다 비켜. 비척 안 하니까 재미없다. 그만 찍을래. 오늘 어른이니까. 희니 소감 한마디. 너무 무서워요.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네. 줄 다 풀렀는데. 어디가 제일 무서웠어? 어떤 점이? 내 발을 못 믿겠어요. 어, 소희 내려오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내려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죠? 밟은 게 날 거예요. 예. 네. 오른발로 탁. 네. 당근 바지. 엉덩이. 클로즈업. 그래서 아까 오른발 찍어도 되고. 좋다. 준이 잘하고 있나요? 잘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아? 어. 진짜 줄 안 땡기네. 선인봉의 노숙인. 그러면 준이가 하강하나? 그렇지. 하강하면은 다시 내가 걸면서 올라가야 돼. 그렇지. 줄 달고. 소희도 가오나시 돼가고 있어. 김씨 아주 잘 올라가고 있고요. 순식간에 저희까지 갔어요. 아, 저 너무 어려워. 나 이거 상처 났어. 왜 이렇게 했어? 안 보이네? 나만 아픈가? 다 힘들었는데. 많이 날랐어, 근데. 나 나름 잘 굴러 떨어지던데. 근데 나 이번에 용기를 되게 많이 냈어. 나 용기 많이 냈는데? 겁을 없애보려고 노력했는데? 아, 그래요? 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 아, 그렇죠? 아, 그렇네요. 닭 한 마리 먹고 싶다, 갑자기. 어이, 용기 잘 가는데? 배수조. 저 보이지 않아. 어렵던데? 끝이 않아? 오, 민기 수고했어. 완전 잘하는데? 계속 조심하네? 앞으로 전담으로. 민지 언니. 소감은? 잼. 완전 파타고니아 사람이네. 인간 파타고니아. 어, 인간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의 뮤지아도? 샤넬에게 제니가 있다면 파타고니아에게 민지가 있답니다. 플라이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촬영장 따라가가지고 언니는 하는 거 보고 얘가 하는 게 봤어요? 멋짐에 반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멋있었나요? 내려오는 부분. 하강하는 거? 아니 그 밧줄이 내려오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아, 와 씨 저거다. 저거 해야겠다 해서 왔다. 좌우남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여기 진짜 가깝다. 근데 가자. 20 가깝고 사람이 없어서 좋고. 열심히 빌레이 보고 있는 미니 은희가 지금 실크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 예, 여기다. 은희 날라갔어 일단은. 펜씨님께 빨리 말을 들어야지. 아. 오. 괜찮아? 죽. 혜진이었으면 진짜 즐거웠을 텐데. 한번 더 해봐. 발 맞아? 어? 김씨. 어? 동경한다. 붙어있어. 아니야. 갈 수 있어. 귀엽게 말해. 어? 야, 이 발에 힘이 안 들어가냐. 근데 왼발 없다 나 그 다음은? 아, 거의 좋아. 앞발. 왼발, 오른발 옆에 자리 많아. 나이스. 크랙에 손가락 축하.
오른쪽 툭툭툭. 왼손을 잡고 있으니까 안 된다. 제발 걸어오니. 언제 뭐 앞에 걸 잡아야 돼. 그게 또 지금 왼손을 빼. 그렇지. 그래야지 잡히지. 이렇게 조심할게. 깨끗 모자라. 걸어요. 해봐 해봐. 아 그만 먹고. 오. 조금만 더. 아이고 살아. 역시. 줄로 그렇게 구도 하지 말고. 민지야 왼쪽에. 어. 오골대 있어 왼쪽에. 왜 그래? 가운데도 걸어가. 저거 뭐 하는 거야? 아, 내 거 아니야. 지윤아. 에릭 오만석. 비밀이라고. 오늘 펜시하다 털린 준이. 나 이겨 보려고. 아이고. 아이고.